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래시를 키운 다음에 깜깜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 렌즈는 유리 성분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조금이나마 좀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텔 몰카 생중계로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영남 지역과 충청권의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객실에 몰카를 설치했어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IP 카메라로 받은 화면을 해외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건데요. 범죄자 본인이 시청하는 수준이던 지금까지의 어떤 몰카 범죄보다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두 명의 주 피의자가 있는데 A씨가 먼저 각각의 모텔에 객실을 방문해가지고 대실한 다음에 그 안에 미리 준비해둔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다른 피의자 B씨가 원격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는.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몰카를 운영해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몰카 동영상이 올라오던 사이트는 이용자가 4천여 명이었고 한 달에 5만 원가량의 이용료를 받았는데요. 범죄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이들이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만 1,600명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누구도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경찰은 새로운 형태의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고도화되어 왔죠.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걸 보는 행위까지 피해자에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